하하!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방금 보시던 영상 효과 어떤가요? 간단하게 촬영하고 간단한 편집 효과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효과는요, 바로 에이프롬님께서 제보해 주신 효과인데요, 에이프롬이 아이유의 삐삐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비디오 클래스에서 하면 좋을 법한 효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간단한 효과지만 굉장히 뭐랄까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에서 제가 비디오 클래스에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여기 에이프롬님 채널 가서 구독하신 다음에 댓글로 비디오 클래스님께 이것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아마 뭐 좀 해주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완전히 이해하신다면요, 이 효과를 이런 환경에서만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면서 매우 창의적으로 다채롭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만들러 가볼까요? 하기 전에 이 영상은 촬영부터 중요한데요, 일단 촬영에는 삼각대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카메라는 뭐 필요하겠죠. 이 영상은 뭐 두 번에 나눠 찍어도 되고 한 번에 찍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한 번에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경이 중요한데요, 배경은 뭔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액자 프레임이어도 괜찮고 나무라던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가려질 물체 앞에서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촬영할 때 이런 곳 앞에서 삼각대를 잘 설치해서 각도를 잘 잡으신 다음에 촬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빈 배경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빈 배경 영상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인물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자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나무라면은 나무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통과하는 거죠. 저는 액자로 했기 때문에 액자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촬영 끝이에요. 뭐 중간에 카메라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배경에 다른 물체가 지나가거나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개나 고양이가 지나가거나 그러면 조금 어색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조명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녹화 버튼을 눌렀을 당시에는 해가 쨍쨍했는데 갑자기 한 3초 뒤에 갑자기 해가 가려진다거나 비가 쫙 온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다시 찍어야겠죠? 영상 처음부터 영상 끝까지 일정한 조명이 유지돼 있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뭐 구름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잘 촬영을 하셨다면요, 편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고 영상 하나를 1번 트랙에 놓음으로써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인물이 없는 그런 빈 배경이었다가 후반에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우선 해줘야 될 것은요, 영상의 전체 길이를 일단 러닝 타임을 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대략 여기부터, 자 처음엔 여기부터, 자 원래 저는 QWK로 엄청 빠르게 편집을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수 클립을 조정할게요. 이렇게 러닝 타임을 조정했습니다.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이제 해줘야 될 것은요, 일단 빈 배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뭐 굳이 사실 빈 배경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빈 배경일수록 편해요. 자, 일단 빈 배경으로 간 다음에요, Alt를 누르면서 영상 클립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요, 영상 클립만 선택이 됩니다. 오디오 클립까지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Alt를 또 누르면서 선택된 클립을 위로 드래그해주세요. 2번 트랙에다 드래그를 할게요. 2번 트랙에 드래그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영상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자 위에 있는 클립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에 Add Frame Hold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Add Frame Hold, 한글로는 고정 프레임 추가. 이 고정 프레임 추가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영상 전반이 다 똑같은 이 영상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 시점을 사진으로 만든 거죠. 이제 무엇을 하느냐, 간단해요. 자, 이 위에 있는 클립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 네, 효과 컨트롤 패널에 가신 다음에 여기에 오페시티가 있어요. 여기에 오페시티를 건들 겁니다. 오페시티 누르시고 오페시티 중에서 이 아래에 있는 프리 드로 베지얼 이 펜툴을 선택하는 거예요. 펜툴을 선택하시고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 1번이라고 아래에 떠 있을 겁니다. 자, 프리미어에서 이제 마스크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쪽 미리보기 패널에 갖다 두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펜툴로 바뀌어 있죠. 좋아요. 이 상태에서요, 키보드의 ESC키 아래에 있는 이 물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는 이 피트 있죠. 이 피트를 누른 다음에 한 뭐 줄여주는 거예요. 뭐 50이든 75든 아무튼 간에 꽉 차 있지 않도록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화면 바깥을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인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나올 때 이리로 나가죠. 그래서 가려질 부분을 이렇게 마스크로 잘라주는 거예요. 마스크는 반드시 처음 찍은 부분에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시 맨 마지막에 처음 찍은 부분을 눌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스크 제작이 끝나요. 자 이제 다시 아까 전에 눌렀던 물결키를 누르신 다음에 그럼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75%를 피트로 눌러주세요. 맞춤으로 눌러주면 되겠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이것만 남은 거예요. 좋아요. 이제 한번 영상을 재생해보시면은 뭐 이미 사실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미 오 깔끔하죠? 자 끝!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뭐 여러분 사실상 이 위까지서는 가려줄 필요가 없었어요. 이 정도만 이렇게 가리고 이 에이프롬이 지나가는 부분만 이렇게 가려주면 되는 거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나무를 중심으로 한다 그럼 나무 측면에 있는 부분을 모두 이렇게 마스크로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뭔가 연기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뺏고 와가지고 안녕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쉽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짜자잔. 오케이 오늘 영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었죠?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그럼 하바! 하점 바이란 뜻?